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소개할 것은 10원짜리가 되겠습니다. 10원짜리 이제 구화폐가 되겠는데 10원, 50원짜리가 되겠습니다. 두 종류의 돈은 다 60년대 초에서 이제 발행됐던 그러한 돈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때 돈이 나온 것은 보다시피 이렇게 저 판본으로라고 매겨가지고 고인한번 뭐 이게 가나다나 순으로 해가지고 그걸 매기질 않고 이제 판본으로라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돈이 그래서 우선 이거 50원짜리를 이제 말씀드리면은 이것은 이 돈도 역시 또 많이 허른 돈이 되겠습니다. 허른 돈이 되는데 이 판본으로라고 이 50원짜리 이제 19원이 되겠어요. 19원 팔각정인데 이것이 이제 탑골공원 팔각정이 되겠어요. 탑골공원 팔각정 한국조폐공사 제조를 했고 뒷면에는 봉화, 이제 무궁화 꽃이 되겠는데 이 돈도 이게 아주 엄청나게 많이 사용하는 돈 아주 글자 그대로 병풍이 되겠습니다. 병풍 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병풍 6개 종류가 있는데 6개 종류가 아니라 6개 등급이 있는데 등급으로 보면 아주 끝등급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당시 돈의 그 양, 수량이죠, 수량. 매수에 대해서 책자에 기록이 돼 있지 않아요. 얼마 나왔다는 게 이제 기록이 돼 있지 않네. 요건 이제 탑골공원 이제 팔각정이라네. 팔각정 50원이라고 합니다. 요것이 이제 몇 년도에 발행이 됐느냐면은 1969년도 됐네. 69년 3월 22일 날. 1969년 3월 22일 날 발행 개시가 됐습니다. 70년만 본다 해도 52년이란 세월이 이제 흘른 돈인데 53년. 요것은 이제 중지는 73년 10월 30일이니까 경과 요거 몇 년이었냐? 4년이 되겠네, 4년. 4년 이제 사용이 됐던지 탑골공원 팔각정 50원이 되겠습니다. 팔각정 50원이 되겠는데 은행에서 발행돼 가지고 한 4년간 통용이 되다가 이제 중지가 된 돈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등급을 매긴다면 뭐 미사용품, 준미사용, 금미품, 미품 보품, 병품인데 이제 끝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많이. 그래서 이것이 가격이 지금 상당합니다. 이거. 가격을 이제 말씀드려보면은, 이것도 판본으로 나갔다고 지금 말씀드렸습니다. 판본호가 2467로라고, 그러니까 2467, 요 판본호가 2467, 50원짜리는 45만 원이 갑니다. 45만 원. 미사용이라 하면은 판번호가 2467번은 번이면은 40만 원이 45만 원이 갑니다. 준미사용은 22만 원, 금미는 15만 원, 미품은 10만 원, 보품은 6만 원. 아주 그냥 저한 돈이라도 3만 원이 갑니다. 3만 원. 그래서 요 지금 보시는 돈은 요거 이제 10에서 24번, 10에서 24번 판본호 돈은 22만 원, 미사용 일적엔 22만 원, 준미사용은 11만 원, 금미는 6만 원, 미품은 4만 원, 보품은 3만 원, 병품은 15,000원.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병풍미란 끝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25,000이 간다는 겁니다. 지금 이게 50원짜리. 이게 이제 그 대량의 매수가 그 발행이 되지 않고 아마 작은 곡이에요. 이게 50원, 8억정 50원이라는 건 귀해서 없습니다. 이게 비싸요. 돈이 비쌉니다. 저도 이게 12,000원 아마 준것 같았습니다. 이게 보겠니 이래도. 그래서 그 판번호 2467번은 45만원이 갑니다. 45, 미사용 일정에. 근데 요거 10에서 24, 요건 이제 19라고 아까도 말씀드린 이러한 상태에서는 흔들어 팔아도 그죠. 15,000원 간다는 그러한 뜻이 되겠습니다. 탑골공원의 팔각정 무궁화, 봉화, 봉화가 불이죠. 불, 봉화. 봉화, 이제 무궁화, 이렇게. 그렇습니다. 요즘 이렇게 보면은 옛날 그 구화폐나 구주화, 구동전이 아주 돈, 값이 많이 올랐어요. 비쌉니다. 비싸. 그래서 두 번째는 13589를 가진 그 판봉호의 그 50, 8억정 50원은 30만 원이 갑니다. 미사용일자 30만 원. 준미사용은 20만 원 이렇게 갑니다. 이제 극미품이라고 이제 보통 그래. 극미품이라고 하면 중간을 계산하시면 돼요. 중간돈. 상품을 놓고 볼 적에 이제 중간 상품은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극미품. 극자가 이제 가운데 극자 씁니다. 가운데 극자에 극미품. 준비사용이라는 건 이제 새거와 진비 없다. 준자는 이제 법준자 들어가서 이제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고 봅니다. 다음엔 여기 요, 저 10원짜리. 요건 10원짜리 미사용이 되겠습니다. 미사용. 예, 여러분이 보다시피 요거는 깨끗한 미사용이 되겠습니다. 거북선. 예, 요것은 판번호가 271번이 되겠습니다. 271번. 요걸 말씀드려보면은, 그거는 이제, 발행 개시가, 62년 9월 21일에 이제 발행 개시가 되죠. 62년 6월 21일. 62년 9월. 62년 9월 21일에 발행 개시가 이제 시작을 해서 중지는 73년 10월 30일에 이제 중지가 됐는데, 그렇게 되다 보면 이게 이제 73년? 8년하고. 한 11년 정도, 11년 정도 보시면 되나, 이제. 사용 기간이. 그래, 중지에 대해서는 이유가 안 나와 있네. 왜 중지가 됐는지. 이거, 자꾸 이제 새 돈으로. 62년도에 이거 화폐개혁이 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10대 1로 이제, 100환이 이제 10판이 되고, 아, 10원이 되고, 10원이 1원이 되고, 이래서 이제 100대 1로 된줄 아는, 아니, 10대 1로 화폐개혁이 되는 줄 아는데, 그래, 62년도 이제, 개시를 해가지고 73년도까지 이게 썼습니다, 10원을. 이게 9월달이니까 62년도 아마 6, 7월에, 6, 7월달에 아마 개혁이 됐을 겁니다, 화폐개혁이. 그러니까 이제, 10원이면은 화폐 되기 전에 이게 100원짜리 지가 되겠죠, 100원. 화폐 되기 전에는 그 해에 이제 화폐 개혁이 됐으니까 62년도, 요 10원짜리가 10대 1로 화폐 개혁이 됐으니까 요전에는 이 100원이 이제 10원이 된 거죠, 100원짜리가. 그렇게 됐다고 이제 생각하시면 돼요. 1000원이라고, 그렇지, 100원이지. 90원, 100원, 100원 이제 10대 1이니까. 요것은 이제, 500원이 되겠죠. 500원이 50원이 됐고, 100원이 10원이 됐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첨성대 거북선 이제 그렇습니다. 도안은 그렇고 뭐 규격에 뭐 말씀 저 하고 기호는 이제 1번서부터 284번으로 아직 끝나는지 그렇게 나왔네. 인장을 한글로 바꾼 최초의 은행권이라래. 인장 한글로. 아, 여기 총재인이라고 쓴 인장을 요걸 한문에 썼는데 이제 은문이 한 은문으로 됐네. 총재. 총재의인이라고요. 요걸 이제 말씀하는 거예요. 이제 인장을 도장을 한글로 바꾼 최초의 은행권이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정말 그게 저 책자에 나와 있는 가격을 말씀드리면 이게 또 상당히 비싸네. 기호번호 판번호는 아죠. 기호보다 판번호 1번이 80만 원이 낮습니다. 80만 원. 1번을 갖고 계신 10원짜리 판번호 1번을 갖고 계신 분이 있다면 80만 원이 낚는다는 돈입니다. 이게 10원짜리는 80만 원이 간다는 거예요. 현 시가가. 2에서 17번까지는 45만 원. 18번에서 30번까지는 60만 원. 그러니 제가 이거 갖고 있는 돈은 이게 뭐 271번이니까 뭐 그렇게 낚는다는 겁니다. 31에서 55번까지는 30만 원, 56번, 95까지는 20만 원, 96에서 110번까지는 10만 원. 111에서 199번까지 5만 원, 200에서 284까지 4만 원이니까 제가 이제 거기 들어가는 이제 돈이 되겠습니다. 200번이 넘어섰으니까 200에서 284번까지는 4만 원이 미상이 간다는 그런 이제 말씀을 드리고 판번호가 1번이라면 아까도 말씀드렸죠. 80만 원이 간다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거북선. 이렇게 보시는 것이 1,000원짜리가 아니, 1,000원이라고 자꾸, 10원짜리가 미사용이 되겠습니다. 미사용. 4만 원은 간대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제가 갖고 있는 것이 4만 원 간다. 그러나 요 미사용의 판번호 1번 갖고 계신 분은 80만 원이 간대는 그런 말씀을 드려봅니다. 첨성대 10원. 그렇습니다. 그래, 8번, 아니, 그렇죠. 10원짜리 판번호 1번은 80만 원 가고, 준미사용이라고 해도 30만 원, 금미 15만 원, 미품은 8만 원, 보품은 4만 원, 병품. 이러한 돈, 이렇게 낡은 돈이라도 판번호 1번이면 3만 원이 간다는 그런 말씀을 드려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62년 9월 20일 발행 개시가 돼가지고 73년 10월 31일이니까 8년 하고도 11년 정도는 통용이 됐던 이제 10원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그럼 오늘도 여기서 영상을 마쳐볼까 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시는 일다 성취하시길 바라고 건강하시고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를 바라봅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